좋은 일 있습니다. 아, 뭐 물건이 많이 나가냐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도착했다 해서 밥 먹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리 요리 사장님. 아, 밖으로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백박스예요? 네, 백박스. 작은 마음을 담아서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먹고 싶네. 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카푸지방 아울렛입니다. 오늘은 좋은 일 있습니다. 아, 뭐 물건이 많이 나가냐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구독자 200명이 넘어가면서 기부를 생각을 했잖아요. 기부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5층 같은 데 보면 5분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주방용품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코로나도 좀 지나게 했다 그래도 많이 힘드신 상황이잖아요. 다들 다 도와드리면 좋지만 다 도와줄 수 없고 일부 업체에 빵을 구입을 해서 그 빵을 기부단체로 나눠드리는 행사를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마인드로 장사는 아마 안 할 겁니다. 어쨌든 좋은 일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빵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었다는 건 살짝 티 내면서 작은 멘트를 담는 스티커가 있어요. 그 작업을 통해서 그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 작업하고 기부단체 전달해 드리고 이런 거를 같이 영상을 찍어서 저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시너지가 나고 작은 정성이 한 번이라도 그분들을 웃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괜찮지 않나. 네. 물론 지금은 아직 예약합니다. 네. 네. 구독자 200명 이렇게 신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많은 것을 도울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빵이 들어오고 전달되는 과정까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짓말 한 거 아니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빵이 도착했다 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자, 요리 요리 사장님. 아, 밖으로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백박스예요. 네, 백박스. 자, 드디어 빵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박스. 아이고, 나 생각해. 백박스요. 네, 됐어요. 수고하세요. 빵을 이쪽에 쌓고 포장을 저희 스티커 잠깐 해서 다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이니까 상하겠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 해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쪽으로 옮겼고요. 자, 마지막 들어왔습니다. 총 100개입니다, 100개. 자, 이제 뜯어가지고 저기 보이는 파란색 봉투 보이시나요? 스티커인데 거기 담아서 자, 다 하나씩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부주방 스티커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붙여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지금 다 직원들이 붙여서
네, 스티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도 복도 사고 있고요. 네, 이렇게 있고요. 네, 저희도 마음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먹고 싶네. 아, 네. 다 붙여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부할 빵이 다 포장은 마쳤고요. 이제 트럭에 실어서 기부단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나마라도 우승꽃이 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그럼 트럭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실어주세요. 이거 배달 나가는 사람이 이거 원래 실어야 되는 건데. 야, 금방 가. 자, 뒤쪽으로 100개를 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짐 좀 잘 짜줘요. 바람에 안 날아가게. 네, 빵 좀, 빵 좀 먹어, 빵 좀. 날씨가 너무 좋다. 빵이 예쁘게 잘 찍어. 넌 다른 거 몰라도 얼굴은 잘 예쁘게 잘 나와야 돼. 본판이 안 좋아서 잘 나와. 나도 참. 아, 이거 마트에 프로 맞네. 간판이 안 좋아. 여기 100개가 실려요? 쫙 깔려요? 안 될 것 같은데? 3, 4, 5, 10개. 30, 40, 50, 60, 70. 안 될 것 같은데? 아, 30개는 위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 기부를 하니까 노래가 나오죠? 아이고, 뜨겁다, 맛있어. 예, 마지막이에요. 아, 날씨 좋아서 진짜 빨리빨리 갔다 오게 하겠다. 빵이라. 오케이! 오케이! 딱 맞아! 100박스! 100박스! 3만 원에 한 잔 다 끝났네. 아, 저 유니세프 있잖아. 어. 3만 원 한 잔 다. 그래서 바구 애들하고. 야, 그거 벌써 6년이 넘었다. 저기? 그래. 와이프도 3만 원, 이도 3만 원. 진짜요? 네. 그럼 얼마가 간다는 거야? 한 달에? 3. 12만 원? 12만 원씩. 우와,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한 달에 12만 원씩 기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거 나한테도 좀 기부를 해줘. 우리 집도. 아니 그게 1년에 한 번씩 와 이만. 좋은 일 하시네 진짜.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닌데. 3만 원. 술 한 번 먹다 그냥 치고. 아이고 잘했다. 아니 애들은 지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야. 내가 우리가 고용하는 거야. 그러네. 애들은 술값이 나가지는 않네. 잘했네. 아빠가 좋은 사람이니까 애들이 잘 배우겠네. 자, 마무리 출발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저는 그냥 뭐 빠져 있는 거니까. 봉사단체 100박스를 기부해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잘 전달돼서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아까 말씀 못 드렸던 부분까지 조금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뒤에 보시면요, 갑부주방 연말의 소중한 이웃에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짠, 황금 저금통이 있습니다. 네, 주세요 저금통이라고 해서 여기에 고객님들이 뭐 그릇이라든지 뭐 계산하고 남는 돈을
집어넣으시면 제가 연말에 소중한 이웃분들에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처럼 좀 기부를 통해서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 작은 돈도 없으신 분들에게 큰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저금통이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기부를 원하시면 여기다 넣어주시면 저희가 소중한 분들에게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부주방의 기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 잠깐! 아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었어요. 바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다음 편에는 이벤트를 할 계획입니다. 기부를 하면 이제 어려우신 분들 도와드린 거잖아요. 근데 저희 그 구독을 해주신 분들한테는 아직 나눠드린 게 없다 보니까 구독자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뭐냐고요? 다음 편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